자, 쌍화탕이야. 혹시 모르니까 마셔. 나 주려고 약국 다녀온 거야? 미안하다, 나 때문에. 근데 다음부턴 그러지 마. 오빠 지키기 위해선 난 뭐든 할 수 있어. 근데 거긴 왜 다시 간 거야? 이미 다 끝난 일이잖아.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어. 나 때문에 한 집안의 가장이... 그 사람 건달 출신의 이용업소 압도적 지배인이었잖아. 사회 악이었던 사람이야. 오히려 잘된 일이야. 그런 말이 어딨어. 날 용서할 수가 없다고. 실수였어, 실수. 그러니까 이제 그만 잊어. 언제까지 이렇게 괴로우면서 살 거야? 쉬어라. 변호사님, 나예요. 내가 보내는 주소 집주인 만나서 그 집 사드려요.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까 오늘 당장.